저는 부패 정치는 정치인 개인의 품성과 자질에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정치 권력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 중심 제도가 있는 한 그 권력이 쟁취와 행사에 있어서 부패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계 이른 대통령 중심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 정치를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최선의 제도는 역시 내각 책임제뿐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 오는 4.15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각 책임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연합에 대한 말살 기도를 유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잊지도 않은 자유민주연합과의 합당서를 공공연하게 흘리면서 정치 음해 공작을 자행했습니다. 정치 고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음흉한 흉계입니다. 또 열린 우리당은 자유민주연합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 열린 우리 당이 입으로만 부르짖는 개혁, 그 개혁은 도대체 어떤 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개혁이 결국은 북한에 근접하려는 개혁인지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명백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개혁했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도 국민 앞에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해체되어야 할 부패한 한나라당, 국민 분열의 앞장서는 열린 우리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총선은 선의의 정책 대결로서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와 모략으로 반사 이익을 챙기려 든다면은 성숙한 우리 국민이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 물갈이 논쟁이 지금 한창입니다만 정치의 물갈이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부패한 정당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없는 불안한 정당들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큰 틀의 정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오는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물갈이하겠다고 밝힌 특정 후보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위법과 탈법을 자행할 이들 단체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유민주연합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고루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을 주는 국가가 북한보다는 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스러운 현상은 집권 세력의 안보에 대한 무지 내지는 통일 환상에 젖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친북 좌경 세력들이 화로를 방치한 그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쪽의 허주기에 불과하고 대남 무력 적화 노선은 조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물론이지만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경화로 나아가는 대세 속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한총련 등 친북 세력에게 온정을 베풀고 북한 노동당 간부인 송두유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대북 송금 관계자들을 특별 사면하려고 하는 것은 국법 질서를 파괴하고 이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일이 아닐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노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불신이 초래된 것도 이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해야 할 엄숙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저는 6.25 전쟁의 생산자로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강력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지향하되 집권 세력이 국가 안보를 등한히 할 경우 민족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국민은 안보 외교 정책의 난맥상에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권 초기에 소원했던 한미 관계가 다소 복원되었고 이라 추가 파병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만 아직도 안보 외교상의 아마추어리즘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라크 신정부가 수립된 6월 이전에 평화의 털을 닦는 데 우리가 의미 있는 기여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우리의 국익 증진과 국제 질서의 능동적 참여라는 차원에서 조속한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남북 분단 후 반세기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의 후방 이전을 반대합니다. 주한미군은 남북한 관계가 바람직한 상황으로 정착될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생각과 입장에 근거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이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충고합니다. 지난주 노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질하면서 그 이후로 자주 외교를 하지 않고 의전 외교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자주외교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며 국가 간의 관계와 협력 속에서 더불어 번영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구촌에서 모든 나라는 외교, 경제,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협력과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국가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사에서 자주를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나라는 폐쇄사회 북한밖에 없습니다. 노 대통령이 소위 자주외교는 터무니없는 민족주의의 소산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자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이 나라 건설이 밑거름이 된 보수 세력의 적통으로서 국가안보 수호의 주축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펼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자유민주연합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년이 국정 최우선 과제를 경제와 민생에 두겠다는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우리는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드릴 겁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의 의욕과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은 조속히 경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 대선 자금은 부패 정당들이 권력으로 기업에 강요하고 수탈하는 것들입니다. 검찰은 검은 돈을 받은 정당과 당사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하되 기업인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부터 주장해온 대로 제공한 선거 자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정당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의석 비율로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앞으로 적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높은 인분 구조입니다. 또한 격렬한 노사 분규가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의 불법 쟁의 활동과 법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의법 조치해 주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경제 살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노도 사도 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기업은 살리고 국민 경제부터 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 기간 노사가 평화협약을 체결하기를 제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올해 정치 불안,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이 3불을 추방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4.15 총선에서 부패와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다리고자 합니다.